다시 길을 나서 치비타 디 반요레조에 도착했다.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멈춘 중세의 도시 치비타 디 반요레조. 2500년 전 에트루리아인에 의한 고대 도시로 현재는 거주하기가 힘든 자연환경 때문에 10여 가구만 살고 있다고 한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먼저 식당을 찾았다. Da mangiare. Allora, queste sono le bruschette. Questo qua che mangerete è il nostro olio, di nostra produzione. Va bene, tolto. 직접 생산한 올리브로 정성스럽게 만든 전체 요리 브루스케타와 염소 치즈 가루를 뿌려 먹는 파스타. 허기진 배를 채우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주인이 옛 사진을 가져왔다. Prima della costruzione del ponte in muratura, come era Civita nel 1800? Questo è un film degli anni 60. 이곳도 영화의 배경이었던 곳이라는데 소개해주겠다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안내해준 곳은 바로 고대 이탈리아였던 에트루리아의 차규장. 올리브 오일을 짰던 오래된 기계가 그대로 남아있고 벽에는 수많은 도구들도 걸려있다. l'ultimo film è stato girato qui. Questa è la casa di Geppetto. Geppetto. 이곳은 2009년 알베르토 시로니 감독의 영화 피노키오를 촬영했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 제페토의 집이다. 또 바로 옆에 정원을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고양이 놀이터인 듯 고양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Qui c'era l'osteria. Qui c'era tavolo, uno, due, se guardo le foto, non mi ricordo. 영화 속 식당이었던 작은 정원. 이곳에서 바라본 경관은 이곳이 천공의 도시임을 실감케 했다.